당협의 고문으로 계시는 멀리 전리에서 오셨습니다. 김희천 고문님을 모셔서 지지의 연설을 정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 유세는 오늘로서 설악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설악 면민 여러분, 어제 그제 양일간 사전 투표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9일날 본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투표를 못하신 분을 위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설악 면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 어떻게 5년이 흘러왔습니까? 오죽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치를 했길래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그 현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정부에 더군다나 연장을 하려고 다시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텔레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 연설원들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보고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정치 초년생이, 정치 초보자가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보고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건드려 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재명 후보는 안보나 아니면 도덕적이나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자기는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겠지요. 성과가 많지요. 어떤 성과냐? 성남에서 그 성남 시민들의 그 아까운 땅을 교묘하게 싼 값에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거대한 아파트 공사를 해가면서 자기 측근들에게 수천억 원씩을 나누어 준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으려면은 이재명 옆에를 가면은 돈을 법니다. 우리 설악면민이나 우리 가평군민들은 너무나도 온순하고 착하고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같은 사람한테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이는 그 성남에 프로축구라는 성남FC 축구단이 있습니다. 그 축구단을 인수하면서 두산그룹 외에 몇몇 그룹에서 160억이라는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성남FC에다가 얼마 썼고 뭐 어디다 얼마 썼고 이런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는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그 160억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그 성남시장을 했고 또 도지사 시절에 엄청난 성과를 냈다는데, 성과를 냈죠. 우리 가평구민이 낸 세금, 또 경기도민이 낸 세금, 그 세금으로다가 자기 마누라 초밥을 사주고 소고기를 사주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 자체만 봐도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만 봐도 열어난다고 그 사람 머릿속에는 자기 오로지 자기가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돼서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좌파 독재를 끌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재명이 머릿속에는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현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현명합니다. 절대 이번 3월 9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면은 나라 망신입니다. 외국에서도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지 외국에서도 지금 참 이상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3월 9일 날이 끝나면은 해산이 됩니다. 해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주들끼리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쌈박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9일이 지나는 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해산이 되어 주들끼리 싸울 것입니다. 우리 내 소락면인한테 또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누구냐? 우리 국민이 여러분들이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악독한 현 정부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맞섰다가 그만 검찰총장도 못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윤석열 후보의 말로 여러분들을 위하고 소랑면을 위하고 가평군을 위할 줄 아는 그런 후보입니다. 우리 제발 이 자리에서 오늘 돌아가시면은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내 이웃, 내 친척, 내 아는 분들한테 한 번 한 번 연락을 좀 주셔가지고 3월 9일날은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꼭 좀 찍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꼭 부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원 여러분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3월 9일 날은 우리 대한민국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